지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지역구 의원들의 5분 발언을 김병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행부는 제1차 추경심사에서 기검토된 사업들을 2차 추경안에 다시 편성하여 제출했고 심지어 그 사업비가 2차 추경 예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억 원에 달해 그야말로 의결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추경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6월 22일 확대 간부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됨. 꽃의 도시,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관련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되었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해 주기 바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동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침을 알고 계셨습니까? 장안동 한천로 36길부터 장안로 30길까지의 골목입니다. 이 골목의 주거밀집 지역 내부에 있어서 양쪽으로 각종 용사업체가 들어있고 그 가운데 좁은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합니다. 보도구역과 통행차도 부분을 제외하면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도구역 위에 걸쳐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상 및 지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동요사업 등 주차 공간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과 출차 출연기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의 7-8급 최하직급 평균 연봉은 2천여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후봉과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21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은 2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였는데도 현재 기본급으로 월 17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을 부흥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최하위에 가까운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